제 친구 가게 소개 좀 할게요. 다바라 씨 바로 옆에 있는 가게인데요. 이 친구가 우리 친구예요. 마이 프렌드예요. 그리고 여기는 이 친구가 한국 사람 오면은 진짜 싼 가격에 좋은 품질을 팔겠다고 저한테 약속을 했어요. 아침마다 저랑 커피 마시는 친구거든요. 파시미나 베스트 퀄리티, 파시미나 베스트 퀄리티, 카슈미나 베스트 예스 바이 포르 기프 포르 엄마. 한국인들 오면은 정말 잘해주겠다고 이 친구가 약속을 했으니까요. 제 친구가 예, 혹시 뭐 실크 제품이나 텍스타일 제품도 살 기회가 있으면은 이 집을 찾아주십시오. 여기는 아이모 카페 바로 또 옆집이에요. 네, 찾기 쉬우실 겁니다. 이 아이모 카페는 에스프레소 진짜 맛이 끝내줍니다. 아, 인디아에서 이렇게 맛있는 에스프레소 커피 여기서 처음 먹어봐요. 네. 매일 아침에 여기서 저는 커피 한잔 마시고 하루 일과를 시작합니다. 그 옆에 제 친구 텍스타일 하우스 가게 많이 이용해 주시고요. 감사합니다. 이상 광고였습니다. 무련? 물론 돈은 받지 않는 광고였습니다. 땡큐. 그리고 이 할아버지는 저기 가게 주인의 친구예요. 베스트 프렌드예요. 할아버지하고 프렌드고 그래서 이 친구하고도 프렌드가 됐대요. 그런데 여기 매일 가게에 오셔가지고 일을 도와주신다고 합니다. 그래서 아침에 저 친구랑 이제 커피 한잔 하고 있는데 이분이 오셔가지고 같이 조인해가지고 커피 한잔을 했어요. 근데 재밌는 거는 이분이 연세가 80세 넘으셨는데 커피를 오늘 처음 마셔본대요. 그래서 같이 지금 차 한잔을 하면서 네,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. 너무 귀여운 거 아니야? 아, 이 새끼들아. 너 많이 키웠네. 패밀리팩, 패밀리팩. 성공적으로 키웠네, 네 마리나. 하나, 둘, 셋, 넷. 딱딱한 가족이네요. 약 발라. 차는 게 말이 안 돼. 약 발라주고 약 줍시다. 먹입시다. 예, 하나 다 먹으면 애들이 한 사람이 다 먹으면 이거 좀 독해요. 너무 많이 먹이 투여하는 거니까요. 예, 이거 나눠서 먹여야 됩니다. 그러면 계속 리필해줄게. 지지지 마라. 가방 지지지 마라 이놈들아. 인도 튼튼이처럼 이마에 주름이 엄청 많습니다. 너 인도 튼튼이해라 이제 앞으로. 어? 알았지? 튼튼이 생각 나네. 헬로 도기. 헬로. 경계하고 있어. 있는데. 예? After that. 넌 또 다리가 또 왜 그래? 오 마이, 탈골된 것 같은데? 얘 또, 마살라발라 넣네. 얘 탈골됐어요, 지금. 저거 짜, 맞춰줘야 되는데. 아. 어떡하냐, 맞춰야 되는데. 아씨. 자연적으로는 안 맞춰줘요? 예, 안 돼. 탈골은 안 돼. 예, 다리 부러진 아이인데 지금 약 투여했더니 많이 부은 게 가라앉았습니다. 지금 많이 좋아 호전됐네요. 예. 이 배 타고 있는 강아지들이 조금 발육이 다른 애들보다 좀 짖어요. 애들을 조금 집중적으로 케어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. 여기 계신 분이 비스켓 하나 달라고. 예, 본인이 배가 고픈가 봐요. 드렸습니다. 사람도 먹어야죠. 돈 달라는 건 저는 못 주는데 먹을 건 나눠 먹습니다. 네, 얼굴이 많이 가라앉기 시작한 것 같은데 눈물은 여전히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. 네, 여기 다리 쪽도 많이 빨간 거 사라지기 시작했고요. 어, 야, 미안하다 얘들아. 네네. 주둥이 하얘 새끼 묻어가지고 너무 귀여워.
먹고 살겠다고 시키들 정말 색을 젖발리느라고 삐쩍 꼬랐어요. 엄마가 네, 엄마들이 고생해요. 손에 다쳐서 연고 발라준 그 친구네요. 네, 잘 안 울었네요. 그래도 굶지 않고. 한 마리가 저쪽에 가 있어요. 이것들이 벌써 집을 나가가지고 가출을 해가지고 한 놈이 여기 백 여쪽 형제들이 있는데 저쪽 가서 먹고 저쪽 다 떨어지니까 이쪽으로 또 먹고 있어요. 이야 생존력 강함. 생존력 갑. 너는 왜 왔어? 응? 또 달려오고 있어요 이 새끼들. 저쪽에 다 먹고 새끼들만 먹게 하려고 다른 개들이 못 오게 지금 견제하고 있어요. 이 행동만 놓고 잘 보세요. 노려보죠. 새끼가 망설이다가 다른 데로 고개를 돌리거나 안 옵니다. 지금 보세요. 예, 이거 보세요. 이게 이런 식으로 행동 언어를 가리키는 겁니다. 무리해서 상대방의 의중을 잃게 만드는 거예요. 자기 새끼 세 마리 딱 예, 먹을 수 있도록. 예, 또 노려보죠. 새끼를 고개 돌리죠. 새끼는 노려봅니다. 안 불러섭니다. 예, 물러나라고 지금 신호를 보내고 있는 거예요. 행동 신호를 저 새끼한테. 예, 자기 새끼한테는 안 하죠. 그래서 자기 새끼를 잘 키운 것 같아요. 이렇게 통통하게요 애들을. 저쪽 애들보다 얘네들이 한 1.5배 정도 더 크게 키웠습니다. 크기를 보시면 예, 얘가 훨씬 더 잘 컸죠. 하얀 애가 또 이쁘기도 하고 내가 진짜 이뻐하십니다. 에이! 저분 또 뭐 치고 가시는 분한테 달려다 찍길래 제가 제치했습니다. 여행가 우진님은 계속 강아지들이랑 놀고 있고 네, 이쪽 개들은 아마 요 놈들 훌륭하게 성장할 것 같아요. 덩치도 좋고 나중에 이 일대를 주름 잡을 강아지들입니다. 어미한테 확실하게 지금 교육받고 있고요. 줄을 서시오. 기다려. 못 기다리겠어요. 오, 너무 맛있어. 냄새가 나고 있어요. 엄마 상처도 잘 안 부른 것 같고요. 그냥 뒷 허벅지 쪽에 물린 상처. 네, 숙소를 옮겼습니다. 창문이 같은 쪽으로 나이듯. 네, 화장실 저기 있고요. 그쪽보다 햇빛이 더 채광이 잘 됩니다.